조금만 조금만 더 가족을 사랑할 줄 알았다면 조금만 더 우리를 좀 생각을 해줬더라면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. 그 순간까지도 참 원망스럽더라고요. 밉고 원망스럽고 이렇게 세상을 버릴 수밖에 없었나, 왜 이렇게 되도록까지 자기 자신을 망가뜨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참 원망이 많이 됐죠. 근데 뭐 지금은 이제 한 처음에 그렇게 가고 나서는 많이 원망스럽고 밉고 뭐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이 있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감정은 거의 많이 사그라졌어요. 어차피 나한테 소중한 선물 세 개나 준 사람이고 세 아이를 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제는 그냥 감사하고. 남편이 떠난 지 1년 반. 혼자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벅차기만 하다. 유난히 막내를 예뻐했던 아빠의 죽음을 차마 알릴 수 없어 몇 달이 지난 후에야 겨우 얘기를 꺼낼 수 있었다. 귀걸이 찾으려고 열어보니까 아빠 사진이 있더라고. 전에 아빠가 하도 뵙고 싶다 그래서 아빠 꿈이 안 꺼진대요. 그래서 사진을 한 장 줬더니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잠잘 때마다 이렇게 머리맡에 놓고 자더라고요. 10살 한이에게도 아빠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으로 남았다.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시간 지연 씨가 조용히 집을 나선다. 지난해 친정의 도움으로 겨우 마련한 보금자리. 아이들과의 생활은 불안하기만 하다. 답답한 마음이 들 때마다 가끔 밤시간을 이용해 경동시장을 찾는 지연 씨. 이곳에는 반가운 얼굴이 있다. 형님, 저 왔어요. 지연 씨와 동서지간 형님. 바빠요? 바쁘지. 경우가. 20년 전부터 시장에서 도라지 도매업을 하고 계신다. 어때요? 요즘 이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? 1시까지 나가야 되니까. 야, 이 아줌마 이거 혼자 이 사람 보기. 껍질을 벗겨 손질한 도라지를 정확하게 무게를 달아 내보내야만 한다. 얘가 좀 가볍다. 손 감각이 10kg 돼. 손 감각 예민하다니까. 얘도 9kg 조금 넘을 것 같은데. 잘해보고 걸려. 아, 이봐 나 저울이야 9kg. 지난해 형님마저 남편을 여의는 바람에 같은 처지가 된 동서지간이다. 어떻게 했어? 큰 애는 학교 잘 다녀? 학교 잘 다녀요. 걔가 제일 열심히 있지 뭐. 그래도 고생해도 애들 크면 괜찮아. 언제나 억척스러운 형님. 형님만 닮으면 부자 되지. 얘를 같이 이제 지나나 나 의지해야 되니까 이걸 같이 해자고 예쁜 걸 했어. 그러니까 아직은 형님 어리 애들이 어리니까 밤으로 애들 두고 나왔어. 이건 밤으로 장사거든. 장사라도 하고 있어야 나중에 우리 시철이라도 데리고 장사를 하든지 할 텐데. 동서 생각하면 안타깝고. 어떻게 애들 보고 이제 살아야지. 이제는 겁 안 나요.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겁 안 나. 원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. 아이 들고만 있어. 내가 올라간다고 따로 올라만. 넉넉지 않은 살림에 네 식구가 빠듯한 수입으로 살다 보니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. 한이가 좀 잘하고 그리고 환경이 되면 형님한테 와서 일을 배우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넌주시 형님 또 의견을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형님이 받아주셔야 올 수 있는 거니까 형님이 뭐 듬직한 언덕이에요, 언덕. 새삼 열심히 살겠다고 마음을 다진다. 며칠 후. 서비스 센터에 전시 상품이 들어오는 날. 김장철에 대비해 김치 냉장고가 진열되는데 앞으로 지연 씨가 더 바빠지는 시기다.
붙여도 되지 않나 이렇게? 아, 자 붙여도 네. 조금만 더 일로 밀어줘. 조금 일로 더 가야 될 것 같은데. 판매 상담하는 업무가 추가된다. 이제 이거 판매 들어가니까 좀 많이 좀 팜플렛 좀 전달하고 그러세요. 그 밑에 거 아니야? 제품 구성 파악도 꼼꼼하게 해놓고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도 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. 네 식구 생활을 혼자 책임지면서부터 점점 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걸 느끼는 지연 씨다. 네, 감사합니다. 영수 좀 드릴까요? 괜찮으세요? 안녕하세요. 잠시만요. 직접 고객들을 상대하는 시간이 늘면서 하루가 정신없이 지난다. 네. 네. 늦은 저녁. 사무실을 정리하고 거리로 나선다. 낯선 사람들 속에 섞여 걷다 보면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자꾸만 땅으로 가라앉을 것만 같다. 건너 집으로 가는 길 손잡아줄 사람 하나가 그리운 퇴근길이다. 집에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. 하니 엄마 왔어. 이게 뭐야? 어? 집이 왜 이 모양이야? 아우 정말. 오빠는 어디 갔어? 오늘따라 집안이 쑥대밭이다. 한숨 돌릴 겨를도 없이 돌아보는데. 어딨어, 하니? 어? 어, 화장실에 있어? 근데 집이 이게 뭐야? 엄마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겠다. 나 몰라. 갑자기 오늘 하루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만 같다. 지연 씨, 꼼짝할 기력이 없다. 미안해. 웃지 마. 미안해.